자, 안녕하세요. 이게 뭘까요? 와우. 와우. 뒤에는 안 보이니까 여기. 와우. 네 개의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 빵빵하게 터집니다. 올여름 시원하게 보내려면 아톤 글로벤 하이드무즈 선택해야지.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날씨가 상당히 좋은 봄날입니다. 이렇게 햇빛 뜨거워서 건방지게 선글라스 쓰고 촬영하는데 뭐 선글라스 안 쓴 얼굴도 많이 보셨으니까요. 자, 오늘은 자 이렇게 두 대의 차량 출고가 되는데 앞에 차량은 경기 북부지사 지스타 차량입니다. 즉 리폼 없이 이렇게 하이루프만 제작해서 출고가 되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이 안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글루벤 트렁크 수납함 등 많이 들어있고요. 자, 아트원에는 전국 지사가 6군데가 있습니다. 자, 인천의 더벤도 요즘에 아주 열심히 하고 글루벤도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요. 역시 모든 지사들에서 동일하게 글루벤도 계약을 하실 수가 있고 지사에는 데모카가 있기 때문에 가서 직접 보시고 결정할 수도 있고 더불어 이렇게 하이루프만 제작해서 지사를 출고해서 원하는 리폼 튜닝들을 할 수가 있으며 더불어 소소한 에이스는 전국 지사를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경기 북부지사 지스타 차량입니다. 화이팅! 자, 다음은 아트원 본점에서 출고되는 차량 매일매일 출고되는데 물론 각각 사연은 다릅니다. 자, 요즘에 하이리무진이 뭐 연예인 차량, VIP 차량 이미 그런 시절은 끝났죠. 데일리카, 패밀리카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뭐 튜닝비 포함해서 본 차량 같은 경우 튜닝빙 포함해서 전체 금액이 6,600 그죠? 시그니처 풀옵션에 뭐 벤츠 신형 C클래스 값 또 안 되지만 비교가 안 될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죠. 자, 세림씨 앞쪽으로 좀 비춰주시죠. 자, 본 차량 오래간만에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 출고 영상 담습니다.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새들 브라운, 코튼 베이지 모두 수용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새들 브라운이 많죠. 하지만 코튼 베이지도 당연히 출고를 합니다. 왜냐? 취향 존중이니까요. 자, 일렬 쪽은 보시는 것처럼 코튼 베이지 동일한 컬러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목쿠션이 되어 있습니다. 컬러 예쁜데? 잘 어울리는데? 자, 코튼베이지 순정 컬러, 디럭스 리무진 하는 이유, 이렇게 30mm 이상의 빵빵한 쿠션,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형, 그리고 목쿠션이 있어서 아무래도 순정 시트보다는 장거리 이동 시에 좀 더 피로감이 덜 하지 않을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매일 동일한 거죠. 바닥 컬팅 자수 베이스, 그리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있는데 저는 이거 처음 보는 컬러인데 무슨 컬러죠, 신PD님? G베이지요. G베이지 컬러. 자, 이렇듯 라인 매트는 여러 종류 중에 원하는 컬러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트원에서는 취향 존중의 길을 열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열로 가시죠. 1열은 뭐 자주. 자, 2열 역시 동일한 거 사이드 스텝 그리고 요트 바닥. 어? 요트 바닥도 이게 무슨 컬러죠? 다크 브라운. 코튼 베이지 다크 브라운은 아마 영상 최초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트 바닥은 요즘에 4세대 신형 카니발의 최고의 용품 액세서리 아니면 부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이렇게 다크 브라운 그리고 로우 브라운 그리고 그레이 컬러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취향 존중이죠. 역시 2열도 디럭스 리무진 시트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착석을 해보겠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햇빛이 좀 어두운가? 잘 보입니까 얼굴? 이렇게 커튼을 오픈했습니다. 요즘에 봄철 햇빛이 상당히 강한데 커튼 딱 올리면 햇볕 완벽 차단이죠. 그리고 겨울에는 한기 차단 효과 그리고 열기 프라이버시 효과 모두를 누릴 수가 있고 하드는 베이지 원단은 베이지 맞죠?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아트 포켓 정말 유용하죠. 그리고 이렇게 목 쿠션 뭐 이런 것은 정말 기본으로 다 갖추고 있고 제가 시동 안 걸었다. 세림 씨 시동 걸고 해야 되겠다. 네. 자, 2열에 이렇게 또 시트가 되어 있는데 조금만 빼서 전체적으로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아니 아니 뒤로 좀 빼가지고 왜냐 왜 이렇게 카메라를 잡으라고 하냐면은 사실은 3세 때는 이렇게 시트를 안으로 밀고 뒤로 쭉 빼서 발걸이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4세대 때는 이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즉 독립 시트, 순정 시트 그대로 유지해도 이렇게 제 키가 173인데 충분히 넓은 공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역시 3열로도 한번 들어가서 비출 건데요. 독립 시트의 유리한 점 자주 강조를 했죠.
벤츠 S클래스에 2열에 3명이 앉는 거 하고 이렇게 독립시트 둘둘둘 6명에서 각각 독립시트를 하고 이동을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 더불어 각각의 독립시트에는 등판 레바가 있죠. 각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뒤로 완전히 뉘어서 편안한 자세로 장거리 갈 수도 있고 이 상태에서 앞에 대형 모니터도 볼 수도 있고. 자, 독립시트 만세라고 하는 거 한 번쯤 카니발을 꿈꾸시는 분들은 최고급 승용차 2열과 이렇게 독립시트 비교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출고되는 차는 이렇게 시트가 둘둘둘 그리고 싱킹 시트 후석에서 한 번 더 비춰드리겠습니다만 싱킹 시트가 유지되는 순정 9인승 시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즉 요트 바닥 디럭스 지문이 시트 커튼이 장착된 그야말로 기본 튜닝만 해서 출고되는 차량인데요. 자, 이렇게 시트 포지션은 많이 보셨을 테고 아트원에서 강조하는 게 있죠. 바로 하이리무진 하면은 하이루프, 하이루프의 중요성 여러분들 다 알죠. 물론 기본적으로 대형 모니터 29인치 그리고 자체 스피커, 즉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만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인 디자인, 샤무드 그리고 앰비언트 조명, 즉 화려한 하이루프는 처음에 볼 때는 화려하지만 실제로 야간 운행 시에는 다 오프를 해야 안전운전에 도움이 됩니다.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은 이렇게 간접 앰비언트 조명, 운전에 방해되지 않고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 또 하나가 있죠. 자, 상부 쪽 제가 이렇게 하나 가지고 왔는데, 자, 대보면은 이렇게 현재 4단 더 올리면은 6단이 되겠죠. 자, 한여름에는 탑승 시 정말이지 안에 에어컨 바람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펠리세이드 송풍구, 즉 4개의 펠리세이드 송풍구를 통해서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트 구조 정말 기술적으로 힘듭니다. 더불어 확산형이기 때문에 기존 순정 하이리무진이 아닌 차는 직풍만 있는데 이렇게 글로벤 하이리무진에는 직풍 그리고 확산형으로 이렇게 닫고 레버를 열어주면 양쪽으로 확산이 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어덕트 구조가 사실은 제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아트원에서는 3세대 때의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4세대는 이렇게 에어덕트 구조를 완벽하게 정말이지 한여름 대보면은 절실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트원의 에어덕트 구조 오늘은 강조를 합니다. 자, 오늘 출고되는 차량 9인승 시트 유지하고 설명드린 대로 요트 바닥 디럭스 리무진 시트 커튼 그리고 신차 패키지 정도로 해서 출고가 되고 전체 금액 본 차량은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고 글로벤 하이루프 튜닝 금액 포함해서 6,600에 출고되는 차량입니다. 상세한 가격 정보는 아래 댓글에 남겨드릴 거고요. 자, 후속 쪽에서 한번 비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속 쪽에서 비칩니다. 계속 가지고 다니는데 왜냐, 그만큼 에어덕트 구조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특징이죠. 이렇게 허니콤 블라인드 이렇게 상하 작동하고 있고 캠핑등은 실내등 전기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중간에 넣으면 같이 캠핑등이 들어옵니다. 야간에 짐 싣고 내릴 때 아주 유용하죠. 그리고 허니콤 블라인드 있어야 됩니다. 정말 차 실의 온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프라이버시를 위해서도 그렇고 허니콤 블라인드 가장 중요하고 오픈했을 때 늘 설명했죠.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 있는 주름식 커튼은 이렇게 시야가 가립니다. 이만큼은. 하지만 아트원 허니콤 블라인드는 전체가 시야가 팍 트이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둘둘둘 독립 시트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상부에 29인치 모니터 3열에서도 아주 여유있게 볼 수 있는 대형 모니터고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용 핫스팟만 열면은 유튜브, 넷플릭스 모두 시청 가능한 모드고요. 자, 후속 쪽에 이렇게 싱킹 시트 유지가 되어 있다는 거. 즉 순정 싱킹 시트는 횡해나 단거리 이동 시에 6명 이상 탑승할 때 사용할 수가 있고 그 위에는 이렇게 요즘 유행 한창 잘 나가는 카니발 9인승 전용 3D 매트가 깔려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이 정도로면은 패밀리카로 그리 비싸지 않은 튜닝비 포함해서 충분히 가질 만한 차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차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 카니발 물론 하이리무진도 포함되고 있고요. 주문 시에 최소 6개월, 7개월, 10개월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선주문 차량들이 많이 있고 현재 계약 시 뭐 한 2개월 그죠? 세림 씨 2개월 정도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공개 댓글에도 올립니다.
합니다만은 현재 잔여 차량, 선주문 잔여 차량도 있고 바로 출고할 수가 있다는 것도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빠른 출고, 그리고 저렴한 가격, 그리고 사용자 용도에 맞는 다양한 뭐 차박 캠핑카, 기타 등등 볼 수가 있으니 구독해 주실 거죠?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이십시오. 감사합니다. 빠이빠이. 중요해, 중요해. 에어컨 바람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시원한 여름을 위해서 아톰 클럽 앤 하이리무진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